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민망하고 아찔한. 대체 왜 그래? 두 눈을 의심하게 만든 드라마 무리수 장면 탑 6. 왜 그래? 먼저 SBS 드라마 하늘이시여에 나온 웃다가 사망 장면입니다. 드라마 하늘이시여는 한 여자가 과거에 자신을 사랑하던 남자 사이에서 낳은 딸을 자신과 결혼한 남자의 아들과 결혼시킨다는 파격적인 설정으로 적잖이 논란을 일으킨 드라마로, 임성한 작가 특유의 막장 설정을 이끌어가는 나름의 탄탄한 스토리로 불쾌하지만 몰입되는, 욕하면서 보는 드라마로 평가받을 만큼 당시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매회 갈등 요소를 넣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던 드라마였는데 한순간에 몰입을 싹 쉽게 만들어버리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극중 소피아는 당시 인기 개그 프로그램이었던 SBS 우차사를 시청하면서 박장대소를 했는데 갑자기 혈압이 터져 그대로 죽어버렸습니다. 도대체 그림이 어떻길래 그래요? 어, 이 사람아! 내가 진담배가 그리는 동안 많이 늘었어요. 선 하나 긋고 한 잔 마시고, 선 하나 긋고 한 대 빨고. 얼마나 걸렸는데요? 한 10년 걸렸지? 이 장면은 개연성이 전혀 없는 황당한 사망신 레전드로 불리며 시청자들의 거센 비난을 받았는데요. 어떻게 우차사를 보고 웃다가 죽냐, 드라마라도 그렇지 이게 말이 되는 전개냐 등 방영 후 시청자 게시판은 불바다가 되어버린 일이 있었지만, 이 배역을 맡았던 배우 이숙이 우차사에 직접 특별 출연해서 정주리의 콧구멍을 보고 웃다가 죽는 연기를 선보여 시청자들에게 큰 웃음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드라마 신기생전에 나온 레이저빔 장면입니다. 신기생전 역시 하늘이시여를 집필한 임성한 작가가 쓴 드라마로, 남자 주인공이 신혼여행에서 여장을 하거나 남자 주인공의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클레오파트라 가발을 쓰고 술주정을 부리는 등 곳곳에서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기행이 펼쳐져서 보는 시청자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남자의 복근에 대고 손빨래를 하는 장면은 압권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아직까지도 네티즌에게 회자될 만큼 당황감을 안겨준 장면이 있는데요. 남자 주인공의 아버지가 할머니 귀신의 빙이 그 상태로 눈에서 레이저빔을 발사했습니다. 설발타 사다람 수반하여 염 전상천하 유화독준. 벡터맨이나 울트라맨 같은 전대물이 아닌 전극 드라마에서 눈에서 레이저빔을 발사하고 거기에 더해 투시 능력을 선보여 맹장염과 간염을 알아내는 장면을 본 시청자들은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장면이 나온 후 임성한 작가는 MBC로부터 중징계를 받았으며 다시는 임성한 작가와 계약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MBC 측은 엄포를 놓았습니다. 다음은 MBC 아침 드라마 사랑했나봐에 나온 오렌지 주스 폭포 장면입니다. 극을 이어가던 박도준 역의 박동빈이 주스를 마시던 중 상대 여배우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듣고 놀라 입에 머금고 있던 주스를 그대로 입 밖으로 내뱉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박동빈은 나름 혼신의 연기를 펼치기 위해 눈알이 튀어나올 것처럼 눈을 크게 뜨는 것은 물론 입안에 있던 오렌지 주스를 가지런히 흘러내리게 하기 위해 입술의 위치를 살짝 조정하는 등의 노력을 보여줬는데요. 사실 이 장면은 대본에는 없었다고 합니다. 즉 박동빈의 애드리브였던 것이었는데요. 박동빈의 애드리브 이분은 그대로 방송에 나왔고 이를 본 시청자들에게 큰 웃음을 안겨주었는데요. 이후 여러 예능에서 패러디될 만큼 아직까지도 희대의 애드리브 명장면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침 드라마 2부의 사랑에서 나온 스파게티 싸대기 장면입니다. 드라마의 주인공이자 악역을 담당 배우 김민경이 연기한 강세나는 시어머니의 친구들에게 직접 만든 음식이라며 대접했는데, 이 음식은 사실 배달 음식이었고 며느리의 거짓말에 화가 난 시어머니 모화경이 너나 다 처먹으라고 말하며 강세나에게 스파게티 싸대기를 날렸습니다. 그렇게 맛있으면 너나 다 처먹든가! 전설의 스파게티 싸대기 장면 이외에도 드라마 2부의 사랑은 황당한 명장면의 향연이 계속 이어졌는데요. 강세나는 강목을 등에 맞은 후 동정심을 사기 위해 실어증에 걸린 척 연기했는데, 대화를 할 때 스케치북과 단어카드로 대화를 하여 마치 영화 러브 액츄얼리를 생각나게 해 시청자들의 실수를 자아냈고, 부회장 역을 맡은 이정길은 진지하게 분노 표출을 하다가 뜬금없이 자신의 활력을 자랑하듯 분노의 아령 운동을 해 잉? 소리가 절로 나오는 장면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드라마 해피시스터즈에 나온 케첩 암살 장면입니다. 드라마 해피시스터즈는 전형적인 불륜 소재를 담은 아침 드라마였는데, 방영된 후 현실성과 개연성은 과감히 패스한 엽기적인 전개를 보여 드라마 초반부터 시청자들에게 많은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희대의 막장 스토리였지만 아침에 방송되었기에 시청률은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이런 드라마를 유명하게 만든 난 지금 뭘 본 건지 두 눈을 의심하게 되는 장면이 방송되었습니다. 극중 이시강이 연기한 민영주가 살인청부사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데, 평소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살인 장면 처럼 긴장감이나 잔인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마치 장난감 칼로 콕 찌르듯이 그리고 당당히 흉기를 살인 현장에 그대로 놓고 오는 친절함까지 보여주었으며, 배를 찔렸으면 바로 통증을 느껴 고통스러워해야 하는 게 정상이지만 찔림을 당한 민영주는 배를 만지고는 피가 묻어있는 걸 보고 당황스러워하다가 아픔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를 본 시청자들은 옷에 케첩 묻히고 도망간 것 같다, 무슨 범인이 흉기를 숨겨야지 저렇게 현장에 그대로 두고 오는 게 말이 되냐, 민영주가 찔린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살인자는 암살에서 프로다,
것이다 라는 등의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이후 이 장면은 케첩 암살 장면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해피 시스터즈에서는 된장 싸대기, 김밥 싸대기의 콜라보를 보여주어 오히려 이런 눈살 찌푸리는 장면을 시청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즐기는 듯한 연출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은 드라마 후아유의 전동휠 폭주 장면입니다. 드라마 후아유는 학생들이 겪는 감성과 문제들을 잘 담아낸 청춘 학원물로 10대 시청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드라마인데요. 20대 시청자들마저 아 이건 좀 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드라마 후아유의 등장인물 중 굴칫거리 학생이자 반항아인 공태광이 아버지와 싸운 뒤 집을 나와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는 장면이었는데 분노를 표출하는 장면은 다양한데 굳이 도로 위에서 울부짖으면서 전동휠을 타며 달리는 것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도로 한가운데에서 전동휠을 타고 중심은 또 기가 막히게 잡아 분노를 표출하는 장면에 시청자들은 어이없어했고 표정은 꼭 질주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느릿느릿 달리고 있어서 분노를 표출하는 공태광을 보는 시청자들은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이 장면은 노골적인 전동휠 PPL 장면이었기에 과도한 PPL로 시청자들의 몰입을 망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게 됐으며 지나친 간접 광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주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이 영상은 입소문을 타 드라마를 시청하지 않는 다른 네티즌들에게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요즘 드라마의 흔한 폭주죠. PPL의 잘못된 예로 유명세를 탔습니다. 자 이렇게 후아유의 전동휠 폭주 장면을 1위로 선정해보았습니다. 혹시 순위에 이견 있으신가요? 넣어두세요. 왜냐하면 그냥 붙여본 랭킹이거든요.